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오늘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이 주제를 하나 가르쳐 줄 건데, 다들 한 번쯤 이 비타민제 사면서 궁금했을 거야. 이제 성분표를 보면 막 무슨 몇천 퍼센트 막 몇백 퍼센트로 되어 있거든. 이제 막 흔히 생각하기에 이제 권장 섭취량보다 몇십 배를 먹는 건데 막 쪼개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생각도 들고, 이제 위험하지는 않을지 막 걱정도 되고 엄청 궁금해하더라고. 이제 다들 알다시피 이 비타민이라는 게 우리 몸에 필요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 보니까 더욱 걱정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왜 이제 이렇게 엄청난 양을 구겨 넣어서 파는 걸까? 자, 일단 이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비타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자면, 이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지만 이제 우리 몸 자체에서는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꼭 먹어서 흡수해야만 하는 물질이야. 뭐 이제 대표적으로 진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가 비타민에 대해서 무지하던 시절에 이 대부분의 선장들은 이 먼 항해를 위해서 이 엄청난 육포와 이 넘중한 식도 이 항해를 했었어. 사실 이제 고기만큼 영양소가 풍부한 게 없었기도 했고, 이 선원들도 이 고기랑 술만 있으면 엄청 좋아했거든. 근데 이제 막 처음에 괜찮았는데 이 항해가 길어지니까 이 잇몸에서 막 피가 줄줄 나고 막 이빨이 빠지고 눈이 퀭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장이 그렇게 된 선원들을 섬에 전부 버리고, 개쓰레기네 진짜. 나중에 볼일이 전부 끝나고 나서 잠깐 섬에 들렀는데 이 버렸던 선원들이 아주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야. 아니 이제 오히려 훨씬 건강해진 거지.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바로 비타민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쌀만 먹는다든지 이제 고기만 먹어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 이후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대충 1920년쯤 미국의 대공황이 나타났는데, 이게 대공황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막 괴혈병, 괴혈병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 갱플랭크 W, 아무튼 구루병, 각기병 등등 이 비타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 발병률이 엄청 높아진 거야.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죽는 사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짜 최소한, 그러니까 이제 진짜 병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양을 정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RDA 권장 섭취량이었어. 즉 1920년대 RDA는 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양이었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좀 경제가 안정화되니까 1950년대쯤 인간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을 RDA로 수정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는 먹어줘야 사람이 별다른 장애 없이 무난하게 클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RDA, 이제 권장 섭취량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권장 섭취량이라는 건 진짜 정말로 최소한의 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적정한 섭취량은 이 RDA보다 40배 이상 높은 경우가 많지. 뭐 비타민 B1 같은 경우 이 권장 섭취량보다 이 50배에서 100배 가까이 섭취하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 그래서 이제 막 종합 비타민제에 수백 퍼센트, 막 수천 퍼센트 적혀 있다고 해서 막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 물론 이제 무슨 간식 마냥 이제 막 비타민제를 미친 듯이 먹어대면 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종합 비타민제 하나 먹는다고 막 그게 몇백 퍼센트, 막 몇천 퍼센트 들어있다고 해서 이 과도한 양이 절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또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을 거야. DA. 이 DA는 이제 RDA랑 좀 많이 다른데, 쉽게 말하자면 비타민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최소한의 양이라고 보면 돼. 이 정도는 먹어줘야 이 비타민 효과를 본다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이제 비타민 B7, B5를 섭취하면 이 모발이 건강해지는데, 이 모발이 건강해지는 효과를 보려면 1일 섭취 권장량, 즉 최소한 이 DA만큼은 섭취해줘야 된다는 거야. 뭐 이제 모발이 건강해지면 이 탈모 예방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 이제 아무튼 이제 이 궁금증이 좀 해결되었길 바라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이 댓글로 달아주면 다음에 또 알려줄게.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후! 요호호!